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무모한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정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파업한다고, 아, 진짜 뭐, 목숨을 걸고 파업한다는 그 투쟁 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요, 어제 경찰이 군산시 비용도동 한 천막에서 카드 도박을 하고 있던 이 화물연대 10명을 현장을 덮쳐갖고 급습을 해가지고요, 다 체포를 했고요, 도박 혐의로 입건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3시 20분쯤이네요. 오후 3시 20분쯤, 판돈 115만원, 판돈을 걸고요, 카드를 이용해서 훌라를 하고 있었다. 훌라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치니까 거기 화물연대 조합원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10명이 5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훌라 도박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딱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 도박 혐의를 다 인정했는데 왜 도박을 했느냐 물으니까 할 게 없어서 너무 무료해서 심심해서 시간 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도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박 혐의를 순순히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귀가 좋지 하고 더욱더 이게 여죄가 있는지 지금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제 이런 일이 오후에 벌어졌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명분도 없고 무모한 파업을 하면은, 아니, 여기에 대해 결사투쟁을 외치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우리의 뭐, 목숨줄이 뭐, 그냥 뭐, 어디에 달려있다. 안전운임제 없이는 우리 그 화물 노동자들, 뭐, 생존권이 파괴된다. 어쩌고저쩌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 판돈 115만원을 걸어놓고 훌라 도박을 합니까? 이 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자입니까? 이거는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화물연대의 전반적인 이 풍토가 이런 거고, 어제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갖고 현장을 급습해갖고 이걸 다 잡아낸 건데요. 그럼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거기는요, 그 파업 현장이고, 그 파업 투쟁하는 거기에 천막 안에서 그거 했다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뭐 접근해갖고 그걸 뭐 염탐해갖고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이건 뭐 100% 내부 고발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거기에 갈 일이 없죠. 접근해갖고 괜히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가지도 않을 거고 무서워서라도. 그렇다면 이건 100% 내부 고발이다. 이만큼 명분 없는 파업, 그 다음에 실리를 다 놓칠 것 같은 무모한 투쟁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동요가 생기면서 이거 경찰에 찔러갖고 이런 게 기사화 되면은 파업이 하루라도 더 먼저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누군가 화물연대 내부에 그런 판단을 한 구성원이 경찰에 알려서 이거를 덮친 거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 신항 쪽에 가서 운송업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그 참모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 불법 파업을 다루는 것은 북핵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핵 위협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핵심은 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원칙을 어기고
그런 식으로 타협 절충을 하면은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질 뿐이다. 그래서 원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제 부산신항 가서 간담회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 대화도 거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화물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그 파업 투쟁을 예고한 날인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화물연대 지도부는요,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꼬랑지를 내렸어요. 뭐냐 하면요, 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이죠. 이 경사노위는요, 대통령 직속의 노사대화기구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노사대화기구. 이 김문수 경기지사 젊은 시절에 또 급진 노동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요, 지난 주말 일요일이에요. 그저께네요. 그저께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 지도부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측에서 김문수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랍니다. 한 시간 정도 만남을 했는데, 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경기도, 김문수 위원장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문수 위원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이 와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대통령께 만난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만났는데, 이 만나 보니까 이 화물연대 지도부가 제발 원희룡 장관 좀 만나게 해달라, 원희룡 장관이 힘들면 그 밑에 차관이라도, 국토부 차관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김문수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꼬랑지 내리고 깨갱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문수 위원장, 뭐 원희룡 장관하고 워낙 뭐 오래 아는 사이니까 전화를 해서, 화물연대 위원장이 장관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만난다고 뭐 특별히 바뀔 것이 없다. 괜히 만나서 대화하다가 뭐 더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만남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단호하게 나오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이 자들에게 뭐라고 권유를 했냐면, 먼저 업무에 복귀해라. 선 복귀.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 복귀 후 대화를 권유를 했습니다. 선 복귀 후 대화. 그랬더니 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란 자가, 우리가 운송 거부를 시작할 때도 구성원의 70%의 지지를 받고 시작했는데, 이제 그만두더라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 구성원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구성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복귀를 할 수가 없다. 복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게 얼마나 이자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우리가 업무 복귀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지도부가요, 투쟁해서 요번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자기가 선동해갖고 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들어간 건데 아무것도 성과를 거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성과를 거둔 게 없는데, 이제 조합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업무 복귀합시다, 그러는 순간 본인은 완전히 X가 되는 거죠. 위원장직 내려와야죠. 자기가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놈이었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좀 무모한 투쟁을 해갖고 우리 본전도 못 챙겼다. 원래 본전은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이 쌓아놓고 간 똥이죠, 이거. 안전운임제인가 뭔가.
그게 이달 말로 3년 그 시한부 끝나는데 일단 3년은 더 연장해 주겠다 했는데 화물연대 이자들이요 그것도 뭐 약하다 아예 영구화 시켜달라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 적용을 지금의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두 개 분야 말고 다른 분야 다섯 개 분야까지 플러스 5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정부가요 예, 어제부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받은 이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이 보니까요 이제까지 어제부로 업무에 복귀해야 될 사람들이 455명입니다. 이 서류로 받은 사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서류로 우편으로 수령한 사람이 191명이고 문자로 받고 통화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264명, 455명이에요. 어제부로 이게 와야 되고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이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게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운송사 8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업무에 복귀를 했답니다. 대부분 업무에 복귀를 했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1차 처분은 30일 동안 운행정지. 근데 그거 했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면허 한번 취소되면 향후 2년 동안 면허 취득 안 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 대오가 이미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지도부 이놈들이 똥줄이 타갖고, 이제 김문수 위원장 찾아가갖고, 원희룡 장관 좀 만나게 해달라. 장관님이 안 되시면 차관님이라도 얼굴 좀 뵙자. 이런 겁니다. 이미 이거는 자기들이 망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지막 모양새라도 살려서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문재인이 싸놓고 간 똥인데 그래도 3년 연장해 주겠다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먹고 거기서 조용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요 그거조차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3년 연장해 준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도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해달라고 그걸 연구화 해달라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3년 더 해주겠다는 약속 이것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결사투쟁을 한다 뭐 항전을 한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똥줄이 타니까 아니 이 지금 민노총이요 김문수 위원장을 병사노위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앉혀놨는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김문수를 어떻게 대화기구인 경사노의 위원장으로 앉혀놨는가. 반노동 인사다. 아, 지명을 철회하라. 이게 민노총 아니에요. 근데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김문수 위원장한테 만나자고 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그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 얘기고요. 보니까 업무 개시 명령 지난달 29일 발동이 되고요. 시멘트 운송량은요 평시 대비 84%까지 회복을 했네요. 그래서 레미콘 생산량도 레미콘 생산 이거는 빨리 회복됐는데 이제 레미콘 생산량이 좀 아직까지 절반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뭐 건설 그 공사 중단 이 사태가 많이 벌어졌는데. 레미콘 생산량도 이제 평시 대비 절반, 49%까지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요.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부산항인데 이게 평시 대비 62%. 두 번째가 인천항인데 인천항은 뭐 평시 대비 94%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지금 정유. 예,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96곳. 그런데 철강의 경우에도 평시 대비 40-50% 물량만 지금 출하되고 있다 하는 건데 정유하고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행되도록 업무 개시 추가 명령 이거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군 유조차라든가 이런 걸 투입해갖고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서 이 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요번에 시멘트하고 이 컨테이너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 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뭐 그냥 본전이라도 좀 건지려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죠? 조국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파리가 두 손 빌고 싹싹 빌 때, 두 손으로 싹싹 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파리채로 그냥 내려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국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조국 선생님의 말씀인데, 원칙 없는 타협은 안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원칙 없는 타협은 안 하고, 그리고 원칙 있는 타협을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번 집단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쇠구슬 테러라든가, 이렇게 파업 천막 안에서 도박질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은 화물연대편이냐? 아니에요. 업무 복귀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이제 이 가동률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시간은, 윤석열 정부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저쪽은, 화물연대는 계속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럼 남은 건 뭐냐? 백기 투항 말고는 퇴로가 없다. 요번에, 화물연대는 결국,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